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의 22%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이른바 스몬비족이 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 내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다섯 곳에 강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인공지능 센서, 사물 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센서는 야간에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를 인식해 집중 조명을 비춰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주고 로고젝터를 도로 바닥에 표출해 보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음성 안내 기능도 있어 무단 횡단을 하면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보행 신호 때에는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세요라고 음성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밀집 지역이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네 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횡단보도 양측 바닥에 LED 표지병을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횡단보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7개 초등학교 주변 8곳에 스마트 교차로 알림이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교차로 알림이는 경고음과 전멸 경보 등 바닥 알림이를 활용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줍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구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